어린이집이라던가 애들 방에 일부러 하시는데 어머. 양이야. 어머 어떻게 어머, 속상해. 어머 어떻게. 이거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. 생각보다 너무 진하게 나와가지고. 와 근데 신기하죠. 이게 반짝반짝 광이 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을 묻혔는데 닦이죠? 이겁니다. 고춧가루가 튀고요. 국물이 좀 튄다 하더라도 주방에 묻히시는 분들 괜찮아요. 얼얼로 물티슈로 행주로 닦아내시면 돼요.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에요, 어머니. 예. 이렇게 관리가 쉬우니까 단기간에 224억 매출. 224억. 감사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사이즈 확인 필수. 777, 네. 가로 77, 77, 세로 77. 일반 벽지는 알겠어요. 근데 영찬 씨 실크 벽지 맨들맨들해서 안 붙을까 봐.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. 실크 벽지 다 떼야 될까 봐. 근데 실크 벽지 떼실 필요 없고요. 그냥 척하고 달라붙이면 되는 거고요. 타일 욕실이 좀 추우세요. 그러면 욕실에도 가능합니다. 목재 붙박이장 구멍이 났으면 그 커버링 가능하고요. 네. 석고보드 얘는 기본이에요, 기본. 시멘트 벽은 곰팡이 쓱쓱쓱 닦으면 돼. 무조건 무조건이야. 철문에도 붙으니까 안 묻는 데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거기에다가 네. 온 집안에 붙일 수 있는데 색상 안내 좀 해드릴게요.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화이트가 가장 1등. 기본. 거기에 모카 브라운과 라이트 그레이는 포인트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좀 두 세트씩 하시는데 대리석 같아요. 진짜 멋있죠. 와. 정말 멋스럽게. 그리고 골드 색상은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있어 보이잖아요. 네. 거기에다가 브라운 색상은 따뜻한 펜션에 온 듯한 벽난로가 있는 펜션에 온 듯한 느낌. 게다가 그레이는요 시크하고 세련된 맛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해보니까 대부분 고객님들이 원 플러스 원으로 화이트를 가져가시고요. 맞아. 거기에 포인트로 하나씩 더 하시던 아니면 나는 재구매다 폼블럭 한번 붙여봤더니 자신감 붙더라 하시는 분들이 포인트 색상을 가져다가 원 플러스 원으로 잠깐만 양희씨 이번에 네. 결혼하나 봐요. 집을 다 돈 들여서 싹 바꿨는데 한 800만 원 들었겠네. 아니에요. 얼마 들었어요? 8만 원 들었어요. 말도 안 돼요. 8만 640원에 네. 저희 집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정말 대단하다. 정말 대단하죠. 고객님 근데요 진짜 이사를 하거나 혹은 신혼집을 만들거나 그럴 때만 우리가 큰돈 들여서 집을 수리했잖아요. 10년 20년 된 아파트 지긋지긋한데 이번 명절에 손님 들어오면 아유 형님 너무 지저분하네요. 곰팡이가 애들 방에 왜 이렇게 많아요. 낙서도 심하네.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요. 싹 한번 가려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어설픈 제 손으로도 했거든요. 붙이면 끝!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. 요즘 대세라고 하는 카페처럼 꾸밀 수 있는 파벽돌 스타일 인테리어를 8640원으로 완성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저희가 대형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. 양희 씨 그럼 대형 사이즈 18장이면 어느 정도 붙일 수 있어요? 와. 자, 1번부터 18번까지 대단하다. 이 정도 양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. 엄청나죠? 대단하죠? 사이즈가 크니까 한 장만 붙여도 넓은 면적 18장이 합쳐지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에요. 어머님들이 왜 권영찬은 키 크니까 빠지 어머니 저 키 180인데 제가 땅꼬만 되니까 안 들어오고 아우 속상해 그쵸? 아우 속상해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.